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모든 병은 몸속 정전기가 원인이다 입니다. 저자는 호리 야스노리, 출판사는 전나무숲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호스 야스노리, 1956년 미 현에서 출생했다. 기후치과대학교 치약부 치약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쇼와대학교 의학부 개원교수이다. 체내 정전기 이론은 그 어디에서도 소개된 적이 없는 호리 박사만의 건강 이론이다. 정전기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래봤자 체 표면의 전전기만 알고 있을 뿐 우리 몸속에서 정전기가 발생하고 그것이 쌓여서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주장은 호리 박사가 최초이다. 그는 체 표면에서 발생하는 정전기의 메커니즘을 통해 몸속에서 일어나는 정전기와 그 폐해를 설명한다. 즉, 생명이 유지되는 한 혈액은 우리 전신을 휘도는데 그 과정에서 적혈구와 혈관이 부딪히고 또 혈소판과 백혈구, 당분, 미네랄, 단백질, 아미노산 등이 서로 부딪히면서 정전기가 발생해서 지방, 글리세린, 당 같은 전연제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한다. 쌓인 정전기의 양이 한계치에 다다르면 벼락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벼락이 세포를 직격해서 유전자가 손상되면 암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고 뇌 신경세포를 직격하면 신경 전달이 끊기면서 알츠하이머, 우울증 같은 그런 병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그의 병원에는 난치병 환자가 많이 찾아오는데 대부분 몸속에 쌓인 정전기를 빼내면 거짓말처럼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한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우리 몸속은 물론 뇌 속에서 항상 정전기가 발생하며 그 정전기가 쌓이면 몸속에서 벼락이 치고 그 결과 다양한 질병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몸속에서 낙뇌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세포를 직격해서 유전자가 손상되면 암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고 뇌에서 낙뇌가 쳐서 뇌 신경을 직격하면 신경 전달이 끊기면서 알츠하이머병이나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도 충분하다. 몸속에 쌓인 정전기는 체내 정전기다. 내가 붙인 이름이다. 정전기는 매일 시시각각 체내에서 발생한다. 체내 정전기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이며 체내 정전기가 질병의 원인이라면 정전기만 제거하면 다 해결되지 않겠냐는 것이 그 뒤를 잇는 내용이다. 간단하게 체내 정전기를 제거해서 건강해지는 방법도 소개하고 몸속에 쌓인 정전기를 빼서 병이 호전된 사례도 함께 보여줄 것이다. 심장은 1분에 60에서 70회 뛰고 혈관 내부로는 혈액이 흐른다. 림프액도 흐른다. 기관을 거쳐서 폐로는 공기가 들어온다. 음식물도 식도를 타고 내려와 위와 장을 통과한다. 이들 모두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그곳에서도 당연히 정전기가 발생한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대 과학을 부정하는 격이다. 혈관 속을 흐르는 적혈구의 모습을 뚜렷이 볼 수 있는 검사가 있다. 둥근 탁구공 모양의 적혈구가 통통 튀듯이 흐르는 혈액은 건강한 혈액이다. 병이 있는 사람의 혈액은 적혈구끼리 뭉쳐있거나 염주처럼 이어져 있다. 쉽게 말해 적혈구가 각자 떨어져 있는 혈액이 맑고 건강한 혈액이고 뭉쳐서 끈끈한 그런 혈액은 건강하지 못한 혈액이라고 보면 된다. LVA 검사는 특정 건강법이나 건강식품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특정 건강법을 실천하면서 LVA로 혈액을 검사하면 염주 모양으로 뭉쳐있던 적혈구가 깨끗하게 분리되어 탁구공처럼 통통 튀듯 흐르는 모습으로 바뀔 때가 있다. 이는 그 건강법이
효과를 발휘해서 혈액 상태가 좋아졌다는 뜻이다. 적혈구는 혈액 속 다양한 성분과 수분, 혈관 벽과 서로 스치면서 흐른다. 그러니 그곳에서는 당연히 정전기가 발생한다. 모든 적혈구의 표면이 음전하로 대전돼 있다고 치자. 그러면 같은 전하를 띤 적혈구들은 서로 반발하게 되어 달라붙지 않고 튀겨나간다. 하지만 적혈구 표면에 대전 균형이 무너져서 어떤 적혈구는 음전하로 또 다른 적혈구는 양전하로 대전되면 어떨까?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서로 끌어당겨서 달라붙어 버린다. 이것이 건강하지 못한 혈액의 모습이다. 이런 경이로 나는 몸속에는 항상 정전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전기가 적절한 양으로 균형 있게 존재할 때는 매우 건강하지만 양이 너무 늘어나거나 균형이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체내에서 대량의 정전기가 발생하면 그로 인해 적혈구 표면에 전하 이상이 생겨서 원래대로라면 음성으로 대전돼야 될 적혈구 표면이 양전하로 대전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 결과 혈액 속에는 음전하를 띠는 적혈구와 양전하를 띠는 적혈구가 공존하게 되고 그 둘이 만나면 당연히 달라붙는다. 이로 인해서 혈액이 끈끈해진다. 적혈구는 못에 혈관을 흐를 때면 제 몸을 접고 구부린다. 그런데 적혈구가 두 개씩 달라붙어 있으면 못에 혈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혈관을 막아버린다. 혹은 혈관벽에 달라붙는 경우도 생긴다. 자기들끼리 뭉쳐있는 적혈구는 혈류의 악화를 초래한다. 적혈구는 세포로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회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적혈구가 서로 뭉친 탓에 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도달하지 못하면 신경세포의 산소 부족과 영양 부족을 일으키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축적되어 결국에는 사멸한다. 수족냉증이 바로 그 초기 증상이다. 그리고 이어서 내장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다양한 질병이 발생한다. 적혈구가 달라붙지 않게 할 것, 이것은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수칙이다.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흐르는 혈액이 혈관과 스치면서 대량의 정전기가 발생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적어도 1분 동안 신체를 한 바퀴 돈다고 봤을 때 하루에 1440바퀴를 일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당연히 마찰 개수도 고려하겠지만 무척 작은 수일 것이다. 하늘에서 번쩍이는 벼락은 공기와 공기, 얼음과 얼음이 서로 마찰해서 생긴 정전기 덩어리이다. 이때 마찰 개수는 혈관과 혈액, 혈액과 혈액의 마찰 개수보다는 훨씬 낮다. 그런데도 그렇게나 강력한 벼락이 발생하고 있으니 혈액의 흐름으로 생긴 정전기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체내 정전기는 측정이 곤란하지만 표면 정전기는 측정할 수가 있다. 정전기는 대전하면 전기장을 발생시킨다. 정전기로 생긴 전기장을 센서가 검지해서 정전기의 전압으로 환산해서 표시하는 방법이라면 비접촉으로 정전기를 측정할 수가 있다. 체내 정전기가 세포에 쌓였을 때 나타나는 폐해 중 그 하나로 부종이 있다. 부종은 그 뒤에 다양한 질병이 숨어 있거나 혹은 질병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요즘 얼굴을 작게 만드는 미용법이 유행인데 굳이 어려운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 몸속에 쌓인 정전기를 빼면 부기가 빠지면서 불과 몇십 초 만에 작아진 얼굴을 확인할 수가 있다. 정전기는 전기라서 적절한 방법만 쓴다면 순식간에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혈관이나 그 주위에 쌓인 정전기를 제거하면 놀랄 정도로 얼굴이 작아진다. 정전기 최소화를 위해서는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오줌이 마려우면 화장실에 가는 방법이 제일 좋다. 발끝을 움직이거나
고관절을 주무르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이쯤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물을 마시면 오히려 더 붓지 않을까? 그것이다. 몸이 부으면 사람들은 수분을 줄여서 부종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방법이다. 수분 섭취량이 적으면 체내 생리적 수분 농도가 진해지고 그 농도가 0.8에서 0.9%를 넘으면 생명의 위험이 생긴다. 이렇게 농도가 진한 혈액을 순환시킬 수 없는 노릇이니 인간의 몸은 농도가 진한 혈액이 심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정맥 판막을 닫아 흐름을 막기 때문에 발에 그 끈적끈적한 혈액이 고인다. 몸에는 지켜야 될 장소가 우선순위가 있는데 발은 그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몸에 독성이 있는 물질을 그곳으로 몰아넣는다. 즉, 물을 마시지 않으면 농도가 진한 혈액이 다리 쪽에 고이는데 이것이 부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서 적혈구 표면은 체내 정전기 때문에 전하가 뒤섞인 상태이다. 그렇다 보니 음전하를 띤 적혈구와 양전하의 적혈구가 달라붙어서 염주 모양이나 덩어리 형태로 뭉쳐다닌다. 그러므로 비행기를 탈 때는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도 자주 배출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마그네슘은 미네랄이다. 미네랄 섭취는 체내 정전기를 제거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미네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체내로 들어온 미네랄은 물에 녹아 이온화가 되는데 바로 이 이온화 미네랄이 정전기를 중화시키기 때문이다. 이온이 아닌 홋 원소 물질로 존재하는 미네랄은 이 물질로서 우리 몸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이온화 형태로 섭취해야 한다. 다만 심장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리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염분을 과잉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의하자. 과도한 염분은 혈관벽을 붓게 하기 때문에 혈압을 상승시켜서 심장에 부담을 준다. 담배 역시 담배 협심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심장에 해를 끼친다. 담배는 혈중 혈소판을 응고시키고 혈관벽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촉진해서 관상동맥의 경련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담배 연기는 공기와의 마찰로 음전하로 대전된다. 연기가 직접 체내로 흡수되지는 않지만 연기에 함유된 니코틴이나 타르 역시 공기와의 마찰로 음전하로 대전되기가 쉽다. 담배를 피우면 음전하로 대전된 니코틴이나 타르의 영향으로 심장도 음전하로 대전될 가능성이 커진다. 심장이 음전하로 대전되면 앞에서 설명했듯 동맥 경화가 촉진된다. 마찬가지로 칼슘은 양전하로 대전되기 때문에 음전하로 대전된 심장에 끌려가게 된다. 즉, 칼슘 기량제와 반대되는 작용을 하게 되어 심장 경련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세포막에는 나트륨 이온만을 통과시키는 장소와 칼륨 이온만을 통과시키는 장소가 있다. 이를 전문용어로 이온 통로라고 부른다. 보고의 독인 테트로도톡신은 청산가리의 850배나 되는 독성을 지닌다. 이 독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세포는 급격히 죽는다. 그 원인은 테트로도독신이 나트륨 이온의 출입구인 나트륨 이온 통로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이다. 나트륨 이온 통로가 차단되면 신경세포는 정보 전달을 위한 전위를 만들 수 없게 되어 일반 세포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몸의 마비와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마침내는 사망한다. 독을 전문으로 다루는 학문을 독성학이라고 한다. 독성학에서는 거의 모든 물질에 많든 적든 독성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설탕이나 식염에도 그것을 대량 섭취하면 위험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들을 독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독은 대개 동물이나 극물에 상당할 정도의 독성이 있는 물질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전기를 독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할지도 모르나 몸에 쌓인 정전기가 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면
보거나 정갈의 독과 그 작용 방식이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내 정전기가 보거나 정갈의 독처럼 급성 독성은 없지만 야금야금 세포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만성적인 독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다음은 우리 몸속의 바이러스와 정전기와의 관계입니다. 바이러스의 표면이 양전하를 띠든 음전하를 띠든 우리 몸속에서 대량의 정전기가 발생하고 있다면 몸 여기저기에서 양전하나 음전하로 대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바이러스와 결합하기 쉬운 세포가 나온다. 발생하는 정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바이러스와 결합하는 세포의 수도 늘어나고 결합 방식도 강력해질 것이 분명하다. 이는 바이러스로서는 바라마저 않던 기회가 넘쳐나는 상황이다. 정전기를 발생시키지도 쌓이지도 않게 하는 생활은 바이러스의 탐탁치 않은 환경을 만들고 인플루엔자의 예방으로도 이어진다. 저자는 우리 몸의 정전기가 우리 몸의 지방에 축적된다고 합니다. 지방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제이기 때문에 전기가 축적된다고 합니다. 뇌신경세포도 지방과 글리세린으로 코팅되어 있어 그곳에 정전기가 쌓였다가 우르르 쾅쾅하고 수상돌기나 축삭 그리고 시냅스의 벼락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한 종류로 뇌 신경세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뇌가 위축된 탓에 지능 저하나 인격의 붕괴가 일어나는 질병이다. 치매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이고 다른 하나는 뇌혈관성 치매이다. 치매와 정전기의 관계를 보면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신경세포의 벼락이 떨어지어서 생기고 뇌혈관성 치매는 정전기가 혈관벽에 쌓인 탓에 혈관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긴다고 본다. 어느 쪽의 치매이든 정전기를 빼면 예방이 가능하다.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신경세포에 축적돼서 신경세포가 파괴된다고 한다. 왜 베타아밀로이드가 축적되느냐 하는 문제로 들어가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다. 나는 알츠하이머병과 우울증의 근본 원인은 정전기라고 생각한다. 신경세포는 지방과 글리세린으로 코팅되어 있다. 특히 뇌의 내부는 지방과 글리세린이 많다. 게다가 전체 혈액의 20에서 30%가 뇌로 간다고 하니 혈류 때문에 발생하고 축적되는 정전기의 양은 보통이 아니다. 몇 번이나 말했지만 정전기가 쌓이면 방전된다.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상관없이 어쨌든 벼락은 발생한다. 벼락을 맞은 세포는 손상되고 파손된 세포를 수복하기 위해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이 등장해서 신경세포에 축적되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 벼락이 신경세포를 직격하면 정보의 전달 혹은 전달 이상이 생긴다. 종종 구름 속에서 벼락이 번쩍이는 모습을 보는데 구름을 뇌라고 생각하면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쉽게 상상이 간다. 치매 환자의 대부분은 회사원이나 실내에 틀어박혀서 글을 쓰거나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의사들도 많이 있다. 취미로 흙이나 바닷물과 접하면서 몸속의 정전기를 빼내면 좋지만 그런 취미도 없는 사람은 몸속에 쌓인 정전기를 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몸속에 강력한 벼락이 발생하기 쉽고 당연히 치매에 걸릴 위험도 높다. 정전기를 빼면 알츠하이머나 우울증이 나을까요? 자주 받는 질문이다. 우울증은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은 정전기를 뺐다고 해서 낫지 않는다. 하지만 정전기를 빼내면 예방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알츠하이머병을 피하고 싶은 사람은 예방을 위해서, 알츠하이머병이란 진단을 받은 사람은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반드시 정전기를 빼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한다.
우리 생체를 비롯한 모든 물질은 원자와 분자로 구성된다. 그리고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보통 원자 속의 전자는 둘씩 쌍을 이루고 안정된 상태로 존재하지만 드물게 전자가 쌍을 이루지 못하고 홀로 떨어져 있을 때가 있다. 이처럼 쌍을 이루지 못한 전자를 함유한 분자나 원자를 프리 라디칼이라고 한다. 쌍을 이루지 못한 전자는 스스로를 안정시키기 위해 가까이에 있는 물질의 전자를 빼앗는다. 이것이 산화현상이다. 전자를 빼앗긴 쪽도 안정을 찾아 다른 물질에서 전자를 강탈한다. 이런 일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활성산소 주변은 무질서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결국 세포가 사멸하거나 유전자가 손상되어 암화가 진행된다. 다음은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본디 활성산소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지만 그 외에도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처리하지 못한 활성산소가 세포를 노화시킨다. 생리적인 작용을 제외하면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자외선, 방사선 등을 쐬었을 때, 약물, 첨가물 등을 섭취했을 때, 특히 이들은 이물질이기 때문에 간에서 해독시킨 다음 배출된다.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항암제 중에는 특히 활성산소를 발생하는 종류가 많이 있다. 다음으로 강렬하게 운동을 할 때, 대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산소의 수류량이 늘어난다. 그에 따라 활성산소의 발생량도 증가한다. 감정의 변화, 특히 스트레스가 심할 때, 분노, 공포, 슬픔, 기쁨과 같은 감정을 느끼면 제각각의 호르몬이 분비된다. 공포의 호르몬인 아드레날린, 분노의 호르몬인 노르아드레날린, 행복의 호르몬인 도파민 등이 분비되거나 분해될 때도 대량의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우리 몸속에서 정전기가 방전될 때, 체내 정전기가 방전되면 오존과 이산화 질소가 생성된다. 정전기가 방전되면 벼락에 맞먹을 정도로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 체내 정전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생긴다는 뜻이다. 불안정한 물질을 안정시키는 일이야 간단하지만 안정된 물질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몸속에서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얻으려면 방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즉, 정전기가 쌓여 그때 생기는 벼락이 오존과 이산화 질소라는 활성산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세포는 정전기에서 나온 벼락의 공격을 받고 거기다 벼락 때문에 발생한 활성산소의 공격까지 받는다는 얘기다. 이중으로 공격을 받는 꼴이니 암에 걸린다 해도 이상할 게 없다. 아토피 환자의 피부를 비누로 매끈하게 씻어내면 때뿐 아니라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유제까지 한꺼번에 제거된다. 반들반들하고 매끈한 피부가 겉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처사인 것이다. 내 몸이 만들어낸 유제야말로 최고의 미용액이다. 유제를 제거하지 않고 유제가 만들어지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피부 케어야말로 아토피를 비롯한 피부 트러블을 해소하는 비결이다. 아토피와 정전기의 관계를 좀 더 알아보자. 아토피는 스트레스로 인한 잇몸은 긴장과 관계가 깊다는 것이 내가 주장하는 가설이다. 잇몸은 긴장이 원인이라면 그 긴장을 풀어주면 된다. 즉,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몇 번씩 거듭되는 긴장을 강요당한 근육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려워진다. 여기서 말하는 잇몸은 우리 피부 최고 바깥에 있는
털이 나 있는 부위를 말합니다. 어깨 결림도 알고 보면 처음에는 일시적인 긴장에서 온 일회성 결림이지만 비슷한 일이 여러 번 되풀이되는 동안 원래 부드러웠던 근육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서 만성적인 결림으로 자리 잡은 결과이다.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면 침을 넣고 뜸을 뜨거나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로 근육에 미세한 진동을 주는 방법을 쓴다. 우선 매일 아침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결린 부위를 마사지하자. 다음은 아토피와 정전기와의 관계를 저자가 과학적으로 설명한 부분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요약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른 근육들과는 달리 잇모근은 자력으로 근육을 늘려야 하는 숙명을 지니고 있다. 이 숙명이 아토피를 낫기 어려운 병으로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칼슘 이온은 플러스 2호 이온가를 지닌다는 점이다. 체내 정전기가 증가해서 잇모근은 음전화, 근소포체는 양전화로 대전된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칼슘 이온이 플러스 2이고 근소포체가 양전화, 잇모근이 음전화라고 하면 칼슘 이온은 잇모근 쪽으로 끌려갈 것이다. 거기다 근소포체의 양전화에서 떠밀려서 근소포체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칼슘도 있을 것이다. 칼슘 이온이 돌아가지 못하면 잇모근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음전화의 등 세모근에 양전화의 칼슘 이온이 달라붙는다. 수많은 칼슘 이온이 달라붙으면 그 부분은 음전화가 상쇄되고 여기서 더 칼슘 이온이 늘어나면 결국 양전화로 대전된다. 양전화가 되면 당연히 음전화를 끌어당긴다. 몸속에는 수많은 음전화가 존재한다. 우선 위산에는 염산이 있고 또 젖산 회로에는 젖산, 구연산 회로에는 구연산, 호흡시에는 탄산. 이렇게 많은 산들이 이온 상태로 존재한다. 이들 산이 양전화인 칼슘 이온과 반응한다고 치자. 그러면 연삼칼슘, 젖산칼슘, 인삼칼슘, 탄산칼슘 등이 근육 속에서 합성된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몸속의 정전기를 빼는 구체적인 방법을 저자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길수록 체내 정전기의 양도 늘어난다. 병이 나면 누구나 일단 눕고 싶다. 몸을 쉬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누워서 쉬거나 자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내리 잠만 자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불 위에 누워있는 것은 몸을 절연된 상태로 만들어 체내 정전기를 빼낼 도리가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밖으로 나가서 걸어야 한다. 그러면 무심코 흙도 만지게 되고 접지된 무언가에 손이 닿든가 그렇게 해서 정전기를 빼낼 기회와 마주칠지도 모른다. 하나 더 덧붙이면 수면 시간이 너무 길면 알츠하이머병,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자는 동안에 몸속에 정전기가 쌓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수면 시간은 되도록 7시간 정도로 제한하고 더 오래 자고 싶다면 5시간 정도 간격으로 중간에 일어나서 손을 씻거나 정원에 나가서 흙을 만지는 식으로 몸에 정전기를 빼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생활 수칙. 잘 때는 머리를 북쪽에 두고 눕는다. 죽은 자들이 북쪽으로 머리를 둔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설이나 다름없을 뿐이다. 체내 정전기 이론에 보면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잘 때가 제일 건강에 좋다. 동서 방향으로 누우면 혈관 내에서 이온의 편향이 발생된다. 이것이 플랭임의 법칙이다. 이러한 이론들을 생각할 때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잘 때 정전기가 가장 적게 발생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생활수칙 3. 땅에 손을 대기만 해도
몸속의 정전기가 빠져나간다. 정전기를 빼는 법은 알고 보면 별로 어렵지 않다. 우선 맨발로 흙 위를 걷는 방법이 있다. 옛날에는 짚신을 신고 길을 걸어 다녔다. 맨발로 흙을 밟고 풀을 밟으면 자연스럽게 몸속의 정전기가 빠져나갔다. 그러다가 신발을 신게 되면서 정전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흙을 밟고 다니자. 건강은 맨발에서 시작된다. 바닷물이 밀려오는 해변이면 더더욱 좋다. 바닷물에 젖은 모래사장을 걸으면 정전기가 제일 잘 빠져나간다. 밭일을 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밖에서 흙을 주무르다 보면 기분도 개운해진다. 낚시도 좋다. 바닷물에 손을 담그고 바위나 흙을 만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전기가 빠져나간다. 물론 해수욕도 효과가 좋다. 다만 아토피 환자들은 바닷물이 자극적일 수도 있으니 증상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때까지 파도치는 해변에서 노는 정도로 참는 편이 좋다. 모든 병태, 모든 병폐, 모든 질병을 파고들면 미네랄 결핍이라는 원인에 도달한다고 라이너스 폴딩 박사는 말했다. 그 정도로 미네랄은 중요하다. 혈관벽에 정전기가 쌓이면 그곳에 물분자가 달라붙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관의 수가 줄어 부종의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적당량의 미네랄을 섭취하면 이온화된 미네랄이 정전기를 중화시킨다. 그 영향으로 뭉쳐있던 적혈구가 서로 떨어지고 혈관벽에 달라붙었던 물분자도 혈류를 타고 흘러버린다. 체내 정전기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이다. 현미밥에 신선한 채소와 해조류, 어패류, 된장과 각종 절인 식품으로 구성된 식사를 하면 미네랄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가 있다. 가끔은 양식을 해도 괜찮다. 중화 요리도 좋다. 하지만 기본은 이 식단 구성을 지키는 것이 좋다. 채소와 어패류는 되도록 신선한 것을 고른다면 최고의 건강 식단이 된다. 체내에서 정전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렇게 생긴 정전기가 지방이나 글리세린에 쌓인다는 점, 쌓인 정전기가 많아지면 방전되면서 벼락이 친다는 점, 그 벼락이 세포를 직격하면 다양한 문제가 생긴다는 점 등 이 모두는 현대 물리학이나 의학적 측면에서 봐도 정전기를 빼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모순투성이들이다. 나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흙 위를 걷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것이 불가능한 사람은 흙 위에 손을 얹어서 몸속에 쌓인 정전기를 빼자. 그런 광경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기를 기원한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정전기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을 우리 모든 병의 원인이라는 그런 설명을 덧붙여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흙 위를 걷는 것이 좋다는 것은 여기저기 책에서 많이 보기는 했는데요.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왜 흙 위를 맨발로 걸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이 나는 대로 맨발로 흙 위를 한번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책은 제가 굉장히 요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 설명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쭉 보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